그 드래곤볼이야? 다 모았어. 결국 3대장이. 콜라 소리가 나지? 막 목에 피날 것 같은 이 느낌. 한번 자, 그럼 다 따라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다는 전제의 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당당당의 주호입니다. 오늘 뭐야, 이거 크리스마스 아니야? 이렇게 이 조합 크리스마스 조합인데 초록빨강. 오늘 법원 3대장 중에서 제가 안 다룬 메이커스 마크를 할 거예요. 와일드 터키, 그다음에 버팔로 트레이스, 그다음 메이커스 마크가 이제 3대장으로 보통 뽑히는데 그 중에 제일 고가 라인이죠. 다른 3대장하고 뭐가 다를까? 한번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보면은 그냥 이병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왁스 실링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게 다 수작업으로 그 직원들이 이렇게 다 실링을 입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는 거야. 약간 좀 특이한 이런 그 왁스 실링을 해놓은 병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이것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아예 병립을 하다가 그 통째로 여기 실링이 다 들어가 있거나 약간 미국식 위트? 이거 좀 특이해요, 여러분. 여기 K하고 Y 사이에 E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KY로 끝나는 게 있어요. 미국식 위스키에는 보통 E가 들어가요. 스카치 위스키들은 보통 다 E가 없어요. 메이커스 마크는 미국 위스키인데 이 창업주가 스코틀랜드 계의 미국인인 거예요. 도수는 45도. 이제 매시빌 다 공개했거든요. 근데 밀을 좀 다르게 썼어요. 보통 이제 법원들이 그 호밀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매시빌의 차이가 좀더 메이커스 마크의 단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립자가 만들었을 때는 되게 적자 기업이었고 가격 3배면 조금 너무 프리미엄 라인을 지향한 게 아니었나. 아들분이 이제 그때 이제 마케팅을 엄청 잘한 거야. 이거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 이 병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 여기 증류소가 로레타라는 켄터키주의 좀 작은 증류소인데 굉장히 아름답대요. 근처를 지나가면 방문해라. 그것도 되게 초대장을 여기다 보냈어. 이거 초대장 주셨다. 결투장인가? 보냈고. 싸우자. 선토리 하나의 위스키입니다. 또, 아, 가격. 저는 6, 7만 원 정도라고 지금 무난히 구매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법원이니까 새 옷구청을 썼고요. 근데 얘 나름 스몰 배치예요. 저는 스몰 배치는 그것도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스몰 배치는 정확하게 가이드는 없어요. 자, 5개 배럴에서 뽑든, 19개 배럴에서 뽑든, 30개 배럴에서 뽑든, 나 스몰 배치라고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엄선된 맛을 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아로마가 우디 오크,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우디 오크. 우디 오크, 바닐라, 가벼운 과일과 미향. 그리고 테스트가 밸런스가 잡힌 오크통의 달달함, 바닐라와 과일 에센스. 피니쉬가 크림처럼 부드러운 가벼움과 깔끔한 마무리. 그 왁스 실링하는 위스키들이 몇개 있죠. 뭐 부커스라든지 노크릭이라든지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왁스 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되게 한 번에 떨어지잖아요. 이 퀄리티 왁스 실링은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가루처럼 돼요. 그 시즌별로 왁스 실링 다르게 나오고 이거 바틀병 다르게 나오는 거 맞아, 아시죠? 크리스마스 봤어. 버전 막 이런 거. 티셔츠 입힌 거 너무 갖고 싶잖아. 그쵸? 근데 이 마케팅을 만든 게이 창립자의 아들의 부인이 그렇게 마케팅에 천재였대. 봐. 네, 들어보세요. 오. 근데 이거 뜯는 거 제일 재미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왜 콜라 소리가 나지? 아니, 뭔가 콜라 같은 달콤함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난 그런 느낌 나네. 그 계피? 향이 되게 맛있는 향이네. 이게 지금 45도잖아요. 40도짜리가 영국이랑 호주에서는 판매되고 있대요. 근데 당연히 좀 밍밍하대요. 여러분 꼭 여기 45도, 90 프루프도 써놓고 그다음에 45도. 저도 사실은 메이커스 마크를 뭔가 내돈 주고 사먹은 적이 별로 없어. 컬러는 뭐 그냥 일반 법원이랑 동일해요. 딱히 뭐 7년 정도 숙성을 해서 뭐 그렇게까지 찐득한 레그는 사실 좀 확인하기 어렵고, 닥터페퍼? 코카콜라? 아. 팔레트 가볼게요. 45도 맞아요. 맵다. 아까 향에서 느껴졌던 단맛이 같이 오면서 약간 스파이시도 있는데, 피니쉬가 매워. 그 팔레트가 뭔가 달다, 뭔가 스파이시하다, 이거 약간 바닐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맞아가지고 기절했어. 뭔가 그런 느낌이야. 피니쉬가 너무 막강하게 세게 들어와 버리니까 뭔가 이게 혈압, 목이 매워. 아. 매워.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 왁스 실링도 이게 정체성, 막 목에 피날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좋은 거야. 1리터를 산내 자신이 미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운 피니쉬가 사실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굉장히 강렬한 피니쉬를 느끼고 싶다는 분에게는 전 추천드려요. 도전해라. 여기.
여기 편지도 써 있어요, 여기.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는 3대장이. 아, 이거 무슨 뭐 그 드래곤볼이야? 다 모았어. 결국 3대장이. 그래서 한번 니트샷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뭐 버팔로가 제일 저렴하고 한 4만 원대. 이 아생치면조 야치가 한 5, 6만 원대. 그다음에 여기서도 6, 7만 원대가 올라가는 45도. 야치 101이에요. 이 미국 프로포는 2분의 1 하시면 되니까 50.5도. 메이커스 마크가 45도. 버번은 왠지 금방금방 먹게 돼. 높은 도수에 비해서도. 치비스키는 그래도 화장을 하고 만나야 될 것 같은 친구? 막 그런 느낌. 뭔가 버번은 부담 없는 친구? 슬리퍼 끌고 가서 만날 수 있는 친구?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피방 고 그런 거 있잖아.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특성이기도 해. 위스키에. 버번은 2, 3개월이면 끝나요. 한번 자, 그럼 다 따라 봤어요. 자, 여러분. 네. 그 컬러 한번 보세요. 컬러 다 비슷해요. 어차피 뭐 버번은 색소 안 타니까. 자, 우선 버팔로부터 할게요. 거친 거보다는 어우, 되게 프루티해. 상큼한 과일 맛이 있어. 바닐라 이런 단맛보다는요. 약간 좀 더 상큼해. 상냥하다. 팔레트 할게요. 약간 과일 맛이 있어요. 그리고 바닐라? 그리고 나는 견과류 맛은 솔직히 난 버팔로에서 못 느꼈어요. 페니시도 별로 여운이 오래가면서 맵지는 않은데 정말 특색 있게 맵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무난하게 맵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쫓아오는 거야? 피니시가? 버팔로니까. 아씨. 빨리 가서 널 잡겠다. 그러니까 뭔가 급해. 그래서 빨리 먹나 봐. 개척자. 빨리 가야 돼. 빨리. 2배속 느낌. 메이커스 마크. 이 셋 중에서 제일 고가입니다. 아, 버팔로랑 비교하니까 노즈 굉장히 풍성한데? 메이커스 마크랑 비교하니까 얘가 약간 그 알코올 부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주 맘에 그 몸 상태 안 좋을 때 먹었을 때 그 부주가 있어. 노즈가 좀 더 밀도 있어. 아, 얘가 괜히 얘만 먹으잖아. 솔직히 몰랐거든. 그러네. 밀도가 더 탄탄해. 그리고 알코올 부주도 덜 타요. 팔레트 갈게요. 메이커스 마크는 좀 더 견과류, 바닐라가 더 강했고 버번에서 청순한 느낌? 그리고 피니쉬가 맵다. 제일 도수 센 거. 101 갑니다. 뭐 특별한 개성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무난하다? 뭐 근데 거슬리진 않아. 그냥 매워. 매운데 아 메이커스 마크 맛있구나. 나도 이제 나 지금 그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노즈는 솔직히 노즈부터 갈게요. 얘가 제일 별로였어요. 버팔로와 알코올 분자가 좀 약간 느껴져서 저는 3위. 야치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무난무난한 노즈 버번에 2위. 그 다음에 메이커스 마크는 노즈 생각보다 밀도 있고 단단했어. 얘 1위. 팔레트는 3위가 버팔로. 팔레트의 특이점이 없어요. 근데 야칠은 바닐라 맛이 좀 느껴졌거든요. 버번의 팔레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닐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팔레트도 나쁘지 않았어. 1위는 메이커스 팔레트 자체도 생각보다 개성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피니쉬 갈게요. 그럼 피니쉬는 야치 1위에요. 그리고 급하지 않아. 덜 서둘러. 피니쉬는 오히려 더 생각나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야치리 더 생각날 것 같아요. 2위는 난 둘 다 공동 2, 3, 3위야. 2위가 없어? 얘는 너무 맵고 버팔로 같은 경우는 그냥 노즈 팔레트 없이 그냥 피니쉬로만 그냥 덮어버리는 느낌이었다면 솔직히 둘 다 피니쉬는 별로였어요. 내가 불호야. 피디님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다는 전제의 밸런스가 난 그냥 와일드 터키가 무난한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용도가 하이볼이나 뭐 사진에 같이 옆에 얼음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버번을 니트샷으로 즐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구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저희 야치를. 그렇죠. 야치를 픽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개성은 다 다르다. 버팔로우로 입문하시면 되고 떡볶이 정도 자주 구매해라고 하면 야치를 구매하시면 되고 그게 짬뽕. 메이커스 마크는 뭐냐? 마라만? 오늘은 내가 만약에 상사랑 싸웠어. 그럴 때 먹어. 인생 쓸 때 그때 드시면 되고 실제로도 야치리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려. 그래 우린 무난한 사람들이야. 대중적인 맛을 사로잡았다는 거야. 그 매니아도 사로잡았다는 거지. 자, 오늘의 주장탱탱의 주모는 버번 3대장을 비교한 자리였고 저희 픽은 야생 7년 중 여기까지 이야기.